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홍병준입니다. 최근에 제가 평론화를 타면서 이 에어로 자세, 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분께서 무게의 중심을 엉덩이에 잡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잘안 된다. 잘안 된다.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. 처음부터. 근데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. 정상. 그래서 평론화를 타고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. 보통 이제 지금 중심을 잡으면 우리가 안장에 앉았을 때, 의자에 앉았을 때, 요 골반 엉덩이 부분을 갖다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 맞고, 그 다음에 가볍게 숙여서 손을 얹는 방식이에요. 요 형태에서 무게중심은 거의 60, 70%를 엉덩이에 주고, 20, 30%를 갖다가 요 형태로 잡아서 가는 건데, 여기에다 힘을 주지 않고. 그러면 이제 지금은 고정로라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죠. 평상시에는 이게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으로 쏠려가 있습니다. 중심이. 보면 앞으로 쏠려가 있고 어깨가 올라가 있죠. 어깨가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어깨를 낮추고 뒤로, 뒤쪽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아,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이 계속 앞에 쏠려 있어요. 앞에 쏠려서 페달링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승모근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 손도 아프고 팔도 저리고 이렇게 돼요.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팔 포지션, 팔 파지에 대해서 올려놓기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손목 각도에 의한 그런 부분이지만 이거 외에 앞에 쏠려 있어서 이렇게 쏠려 있어서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이 저린 현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쉽게 아 내가 요걸 들었으니까 내가 바로 될수 있어라는 부분들도 계세요.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두 바퀴 위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데 포지션을 발이 형태의 발을 잡아놓고, 중심을 잡아놓고, 얘로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나서, 안장에 앉아서, 요 형태가 되면 되는데, 주행 중에는 이게 힘들겠죠. 그래서 평상시 평로라나 이런 데에서 안전하게 연습을 하시는 걸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. 여기에 중심이 잡힌 후에 가서 팔을 포지션을 해야지, 에어로 자세를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. 이 상태가 되는데, 보통 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쏠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바퀴 자체에 앞쪽에 하중이 실려 있다 보니까 내리막길 갈 때나 아니면 어떤 노면이 불규칙할 때 핸들이 굉장히 털리는 그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포지션 자체가 중심이 너무 앞에 쏠려 있으면 돼요. 앞에 쏠려 있을 경우 그래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중심이 이 형태가 잡혀가지고 갈 때는 둔턱을 넘어갈 때도 이 형태로 손을 잡지 않고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무게중심이 앞으로 조금만 쏠려 있어도 핸들은 털리게 돼 있어요. 중심이. 그래서 중심은 항상 비비 쪽. 비비와 엉덩이와 이게 배꼽. 요게 일체가 돼야지 지구 수직. 지구 중심하고 수직이 돼야지만 편하게 여기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요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 조금만 쏠려 있어도 둔턱을 넘어간다. 요 상태에서 둔턱을 넘어가면 바로 100% 낙차합니다. 하지만 요 형태로 갈 때, 수직으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을 때는 괜찮게 넘어갈 수 있어요, 둔턱을. 둔턱을 괜찮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자꾸 내 몸이 그렇게 변화를 가서 자꾸 중심을 뒤로. 앞에 쏠려 있던 걸 뒤로. 앞에 쏠려 있던 걸 뒤로. 이렇게 됩니다. 앞에 쏠려서 페달을 막 돌리고 하다가 중심이 뒤로 가면 좀 편해져요. 요 형태로 갔다가 자꾸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요 형태 연습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, 중심을 잡고 엉덩이 쪽에 잡으셔야지 핸들을 잡고 조절을 할수 있고,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 어깨가 승모근이 너무 불편하다. 그러면 상체를 펴서 어깨를 풀어주고 다시 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안 되면 어깨를 풀어줄 수가 없겠죠. 그러면 계속 이 자세로 가기 때문에 승모근이 아픈 거예요. 승모근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손이 저리고 이 동반되는 증상들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중심 잡는 건 엉덩이 부분에 먼저 고정로라를 이용하지 마시고 고정로라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. 제가 편안하게 뭐 이런 형태 아무렇지 않잖아요. 근데 평로라 위에서 삼창 평로라 위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심 잡는 연습이 가장 잘 됩니다. 그래서 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골프 1000번 스윙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느냐?
스윙 1000번 한 만큼 실력이 늘지 않는 게 골프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근데 페달링만큼은 1000번을 돌리면 1000번만큼의 효율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자전거는 배우고 타시는 게 중요하고 중심은 엉덩이 골반 쪽에 놓고 타시면 좋습니다. 가볍게 얹어서 파지를 하고 가면 조향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정확하게 힘을 줘야 될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.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석이냐 아니에요.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저보다 조금 모르겠다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저보다 잘 타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무게중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